안녕하십니까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오늘 최운목 이화여자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의 교수님을 모시고 공수처,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법학자적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이 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벌써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뭐 그런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다음에 검찰총장 수사하겠다. 네. 가장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. 어떻습니까? 보시기에.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공수처가 뭐 설치하는 거를 지금 검찰개혁의 최고봉으로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설립이 되겠죠. 그게 뭐 선거의 결과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국회가 폐지하는 법안을 뭐 통과시키지 않는 한 그렇게 되겠죠. 전체적으로 가는 상당히 유력한 수단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고위공무원을 조사하고 수사 기소하고 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어차피 뭐 권력자들끼리 싸웁니다. 그렇게만 인식할 수 있는데요. 근데 그게 사실은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최정점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 검사와 판사인데,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어해달라, 절제해달라는 것은 뭐 상당히 무리한 이야기죠. 그러니까 아마 저 양반들이 저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, 아, 저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, 가보지 않는 그런 길로 나라를 끌어가고 있구나. 아, 저 사람들은 결국은 전체주의 좌파 독재라든지 좌파 연합정권을 가지고 영구 집권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를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. 근데 그게 이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입에서 그냥 나온 게 그게 본심이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런 위험이 어떻습니까, 법적으로?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. 네. 공수처를 사실은 잘 만들면 대안은 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만든 거는 굉장히 잘못 만들었습니다. 뭐 공수처장의 임명이 7명의 추천위원회 중에서 뭐 야당 목도 2명이 있어서 7명 중에서 6명이 합의해야만 후보 추천이 되니까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다. 그렇게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라는 게 뭐 한 당만 있는 것도 여러 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는 좀 의심이 되고요. 그렇더라도 그나마 견제 장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처장보다 더 중요한 게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절차라고 봅니다.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공수처 검사들이거든요. 그 밑에 수사관들이고요. 근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떻게 임명 절차를 받느냐 하면은 그 추천위원회가 있는데요. 그 추천위원회는 여당과 집권 세력의 몫이 이미 과반수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. 여당 목도 있는데 과반수가 훨씬 못 미쳐요. 근데 결정을 7명 중에 6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추천위원회 중에서 과반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집권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에서 검사 추천을 하게 되니까 결국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 검사들을 100% 다 임명할 수도 있고요. 수사관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인력들이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뭐 이념지향적인 뭐 민간단체 출신들의 그런 분들도 변호사들도 검사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념편향적인 하나의 그 수사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게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될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. 네. 예,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수하에 있는 굉장히 초강력 권력기관을 직속 부대로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위군이 뭐 아니면 게슈타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이렇게 참 어렵게 많은 비용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나라를 억압적인 체제로 전체주의 체제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보면은 저 양반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참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이구나.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.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는 쪽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면 절대 안 내놓지 않습니까?
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검사하고 수사관이면 철두철미하게 집권 세력에게 거의 충견처럼 활동할 수 있음을 넣으면은 그게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겠냐야.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일단은 그렇게 임명이 돼도 뭐 그 검사의 양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훌륭하게 이걸 처리할 수도 있는데, 근데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는 이유가 또 징계위원회나 보직위원회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구성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권당 유리하게 돼 있고 처장, 차장 다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직 이동시켜버리고 바꿔버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,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그 공수처라는 게 정말 정치적인 기구로 이렇게 전락할 그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. 위원회 방식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? 요시 행위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그냥 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을 다 채운 거니까, 사실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수처가 만일에 다시 원위치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주의 체제를 거의 마무리해가는, 예, 그 화룡점점 마지막 퍼즐의 한 점이 공수처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일반 검찰을 검사들을 공수처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. 검찰 권력은 견제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검사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요구에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판사들입니다. 전국의 모든 판사들을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수사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재판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,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재판에서 뒤엎힐 수 있을지언정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는 있거든요. 그 사람을 네. 얼마나 괴롭히는지. 네. 그러면 그 자체도 판사들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집권 세력에 부역할 수 있는 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죠.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죠. 공수처가 네. 사법부를 마치 행정부처럼 만들면서 삼권분립을 이렇게 무효화시키면서 전체주의로 가는 그 루트에 있는 마지막 퍼즐입니다. 얼마나 그 위험한 겁니까? 네. 그래서 참 보면은 그런 문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큰 기여라고 떠나는 거죠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이나 지식인들이 앞으로의 그 개정 방향이나 또 폐지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기초작업이자 토대작업이자 도구를 현 집권 세력이 확보한 것이 바로 공수처 신설 법안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최 교수님 모시고 공수처 법안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.